NT8K라고 멤브레인 8K를 냈어요. 두꺼미 가격 막 이 정도 수준, 그거보다 싸죠.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데 생각했던 거랑 이 정도까지 나오나 싶을 정도로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난쟁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눈쟁입니다. 오늘은 키보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. 어떤 키보드냐? 바로 스카이 디지털의 N키 8K입니다. 스카이 디지털의 N키 자체가 사실 키보드 자체는 기존부터 응답속도 꽤 빠른 키보드들을 만들어 왔었죠. 멤브레인에서도 원래 나름 나쁘지 않은 응답속도를 보여줬었고, 그 뒤에 나왔었던 기계식 키보드들도 사실 인기는 별로 없었지만 성능 자체는 꽤나 잘 나오는 제품들을 종종 만들었었습니다. 근데 조금 많이 묻힌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요 회사에서 N키 8K라고 멤브레인 8K를 냈어요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리뷰를 늦게 하는 이유가, 이미 경쟁이 많잖아요. 중국에서 나오는 그 자석축 키보드들 제품이 거의 막 5만원 막 이렇게 되는 제품들이 이제 막 8K 지원되는 제품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멤브레인을 해야 되나? 라는 요런 게 있었어가지고 지금까지 딱히 안 하고 있었어요. 제품을 사놓긴 했지만. 근데 예전에 그 한번 눈쟁 PC방 나오셨던 그 레밀리아님이 리뷰를 하셨던데, 아니 리뷰를 하면서 아 이거 좋다 막 하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실제 과연 이거 테스트한 결과가 진짜 그 정도로 잘 나올까 싶어가지고 제가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한 거 자체는 출시 특가로 해가지고 45,000원? 굉장히 싸게 샀죠? 지금도 근데 이거 출시 할인 특가 말고도 계속 할인을 하네요. 정가는 59,800원인데 계속 한 48,000원 정도로 할인을 계속 하는 것 같네요. 기존 제가 N키 2, 뭐 1, 매크로 여러 애들도 리뷰를 했었는데 걔들이 3만원 중반 정도 정도의 판매를 했었던 제품이었죠. 물론 그 제품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, 사실 이 가격이라고 하면 독거미 가격 막 이 정도 수준, 그거보다 싸죠.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데 과연 성능이 잘 나올지 이 눈쟁이가 오늘 샅샅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품 뜯으시면, 와 진짜 포장은 올드하네요. 깔끔합니다. 박스 뭐 딱히 없고요. 야, 팜레스트 요즘 키보드들은 잘 안 주는데, 커세어 막 이런 데는 아직까지 주던데, 보통 잘 안 주는데, 근데 그냥 일반 말랑한 플라스틱의 팜레스트고요. 포인트 키캡도 들어가 있습니다. 초록 색깔이랑 뭔 색깔이야? 뭐 이상한 색깔, 복분사 색깔? 설명서도 있는데, 설명서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가 있으려나? 화면 밝기 감소도 있고, 이게 FN키랑 조합해서 쓰는 것들이 있네요. 나머지는 사실 필요 없고, 맥 모드랑 윈도우 모드 전환하는 거,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버튼이 폴링레이트 8K 온 오프 버튼이에요. 원래 사실 제가 이 버튼 원래 있는 키보드에 있던 거는 사실 큰 쓸모 있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. 그 연속 입력인가? 좀 빠르게 해주는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그게 뭐 응답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서 큰 의미 없다고 그때 말씀을 리뷰할 때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이번에는 폴링레이트를 바꾸는 진짜 말도 안 되는, 아니 멤브레인에 8K를 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? 아무튼 키스킨! 키스킨이 들어있네요. 야, 옛날 컴퓨터 쉘 같은 데서 보던 키스킨 들어있고, 사운드도 굉장히 작네요. 키스킨까지 끼우면 더 작고 올드합니다. 그리고 케이블은 일체형 USB A타입으로 나오는 키보드고, 원래 옛날 키보드랑 거의 비슷하고, 한 가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단 쪽에는 고무발이 있는데 상단에는 고무가 아닙니다. 플라스틱으로 그냥 이렇게 파놓기만 해가지고, 이게 지금 유저들 사이에서도 밀리는 게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던데, 지금 제 기준에서도 키보드가 딱 픽스가 안 되죠? 요즘에 사실 이게 기본 베이스인데 이거 도대체 왜 안 달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범폰 같은 거 추가로 구매를 해서 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괜히 근데 이게 플라스틱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범폰 달기도 조금 좀 높게 달아야 돼서 많이 애매하네. 그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. 그리고 마감 이슈도 있던데, 일단 제 거는 막 마감이 엄청 날카롭거나 그런 것까지는 살짝 좀 있네. 눈에 띄게 막 엄청 날카롭거나 그런 데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. 그냥 전체적인 퀄리티 자체가 그렇게 막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사출 자체는 그렇긴 한데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저는 사실 기본적인 키 눌리는 거 문제없고 성능만 나와도 합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배열이 진짜 좀 혐인데, 옛날 그 키보드 배열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4개 한자가 여기 달려있고, 여기 5개 한영, Alt, FN, 그리고 우클릭이랑 컨트롤까지 따로 있네. 요즘엔 다 합쳐져서 한자가 컨트롤에 붙어있고 한영도 Alt랑 붙어있죠. 이게 맥용으로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둔 것 같아요.
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? 어차피 8K 게이밍용으로 낼 거였으면 맥을 포기를 하고 배열 자체도 좀 최근 배열로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엔터도 영리은자죠. 도대체 이럴 거면은 8K랑 이거랑 도대체 왜 합쳤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약간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키보드라고 봐야 되나? 좀 특화를 시켰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거 말고 각인 자체는 한글 각인 이렇게 깔끔하게 다 잘 돼서 나오고 키감은 뭐 키스킨 끼고 사실 키 소음도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한 멤브레인이에요. 평범한 일단은 생각보다 타건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썩 좋은 경험은 아니긴 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진짜 이성력이 나오느냐겠죠. 아 근데 멤브레인이라서 측정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당근 찍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네 여러분 테스트가 끝나고 왔습니다. 테스트 결과가 생각했던 거랑 이 정도까지 나오나 싶을 정도로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클릭 응답 속도 결과부터 보시면 1K 모드에서는 평균 0.9ms인데 실성능이 약 900Hz 수준으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. 1K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8K 모드 성능이 평균 0.21ms인데 실성능이 5600Hz 급으로 아니 0.2에 5600Hz 급이면 지금 자석축 중에 최상위 애들이랑 성능이 거의 비슷합니다. 요거 말고 이제 뭐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입력 지점 조절은 안 되니까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식이라든지 아닌 광축 요쪽 계열로 보면은 그쪽 계열로 봐도 사실 충분히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. 제가 예전에 좋다고 했었던 다얼류 있죠. 다얼류가 풀배열이랑 텐키니스 둘 다 동일하게 평균 0.3ms의 실성능이 지금 얘랑 거의 유사한 5600Hz급 정도로 나왔었습니다. 근데 다얼류 말고 기계식 종류 같은 경우는 사실 리듬게임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. 왜냐? 이 기계식이라는 거는 채터링이라는 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특히 고폴링 고성능으로 가면 갈수록 채터링이라는 거를 잡는 게 더 어렵거든요. 거기다 옛날에 나왔었던 뭐 기계식 같은 경우는 체리4 스위치를 대부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. 이 체리4 스위치가 채터링이 좀 많이 덜 발생하는 스위치거든요. 근데 요즘에 나온 특주축이 들어간 기계식 스위치가 탑재된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스위치단에서 생기는 채터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이걸 보정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리듬게임같이 단 한 번만 틀려도 미스가 떠가지고 이 키보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이런 게임을 했을 때는 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뭐 FPS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사실 기계식을 써도 엄청나게 큰 체감을 할 수는 없지만 요즘은 또 이제 입력 지점 조절되고 래피 트리거 되는 자석축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기계식이 좀 많이 이제 좀 이거 나중에 키보드 총정리 영상에서 말하려고 했었는데 게이밍 계열에서는 사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자석축이 이게 채터링이 사실상 스위치단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는 뭐 자석축이라든지 아니 광축 멤브레인도 사실상 채터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계식에 비해서 이런 쪽이 훨씬 더 나아서 기계식이 게이밍 쪽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성비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포지션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석축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키보드 총정리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친구 성능이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된다. 그냥 단일키 클릭 응속이 전 멤브레인 이렇게 나오는 친구 처음 봤어요. 애초에 멤브레인 8K라는 게 나오지도 않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니 말이 안 되죠. 이거 우칭 80H 성능이랑 똑같아요. 클릭 응속만 순전하게 따졌을 때
이거 벤치 잘못 찍은 줄 알았어요. 제가 뭔가 내 기판을 어디를 잘못 찍었나 했었는데 뭐 진짜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성능이 나옵니다. 그리고 단일키 성능만 사실 잘 나올 수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일키 말고 이 친구가 멀티키 성능은 어떻게 나오냐? 이 친구 멀티키 유효 폴링 레이트가 8K가 나옵니다. 이것도 8K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단일키 성능은 8K가 나오더라도 멀티키 성능에서 뭐 1K, 2K, 4K 막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멀티키에서도 유효 폴링이 8K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리듬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게임을 하셨을 때 여러 개의 키를 동시에 입력을 했을 때도 응답 속도가 크게 밀리지 않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. 이 단일키의 성능을 퍼포먼스를 거의 그대로 뽑아내는 성능을 보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동심력, 그리고 키압, 그리고 입력 지점 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8K 보드에서도 무한 동시입력을 지원을 합니다. 옛날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무한 동시입력 안되고 뭐 특정 키 조합 뭐 이렇게만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다 돼요. 그냥 다 누르면 다 입력이 되는 리얼 무한 동시입력을 지원을 합니다. 그리고 입력 지점 같은 경우는 평균 2.35mm 수준에서 입력이 됐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좀 깊죠? 요즘 일반적으로 원래 기계식 사용하던 것도 보통은 2.0mm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었고 요즘 뭐 스피드 축들은 막 1.5 언더 막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 자석 축으로 쓴다고 하면 더 낮게도 사용을 할 수 있죠.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깊은 입력 지점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반해서 스위치 자체 총 스트로크는 3.3mm 가량으로 굉장히 짧습니다. 그러니까 총 스트로크는 요즘 나오는 스피드 스위치 마냥 짧은 편인데 실제 입력은 거의 한 3분의 2 가량 들어가야 입력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. 거기다가 키 앞 누르는 걸 보시면 리니어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넌클릭 스위치랑 유사한 방식의 압력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압력이 올랐다가 거의 누르는 지점 거의 근처 가면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압력이 훅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그래프랑 실제 아까 입력 지점 2.3 몇이라고 했죠? 그거랑은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피드백 느낌 자체는 조금 기계식 쓰다가 쓰시는 분들은 살짝 좀 이질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참 힘순진 같은 키보드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그냥 멤브레인 옛날 컴퓨터실 같은 데 있을 것 같은 그런 키보드인데 커세어 키보드 같은 그런 수준의 성능을 내주는 말도 안 되는 키보드인 거죠. 아니 근데 이 정도 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계식도 좀 더 좋은 제품들 더 내도 되지 않을까? 아 근데 기계식은 이제 필요 없지. 멤브레인을 아니면 좀 더 다듬어서 내던지 차라리 그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참 아쉬워요. 근데 이게 안에 분해를 했을 때 진짜 기판은 별거 없었거든. 기판이 PCB가 엄청 조그만해요. PCB가 진짜 조그만하고 진짜 우리 흔한 기계식 키보드 같은 데서는 보지 못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멤브레인 키보드를 제가 안 본 지가 사실 좀 오래됐거든요.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. 일단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듬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물론 이제 키감이나 뭐 디테일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자석축 제품 중에 하이엔드 성능이 잘 나오는 제품이 제일 종결급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국내 기준에서는 한성 매그니톡스 풀배열이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커세어 K70 맥스 말고 그거는 솔직히 성능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워요. 소음이나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매그니톡스 스위치 바꾸고 막 사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. 일단 그래서 눈쟁이 추천 점수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우 추천을 드리기는 살짝 좀 애매한 게 모든 유저에게 추천을 드리기는 애매하다. 성능이 괜찮긴 하지만 이게 뭐 FPS 하기 위한 좋은 배열도 아니고 순수 진짜 사무용이나 리듬게임 유저들에게나 좋은 배열이거든요. 아! 카트도 할 수 있겠다. 근데 카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래피드 트리거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었기 때문에 자석축에게는 살짝 좀 밀리지 않을까. 하지만 가격이 깡패다. 그래서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데 뭐 빌드 퀄리티 이런 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순전하게 성능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제품을 원하신다면 구매하기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바닥 미끌리기 때문에 이거 폰 같은 거 붙이고 쓰시는 게 나을 겁니다. 이건 개선판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? 좀 많이 아쉽네요 이 부분이.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이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제가 측정하기 전 그 시절부터 해서도 본인들이 막 미리세컨드 단위로 막 성능 잘 나온다 해서 홍보하고 그랬었잖아요. 개발 자체로만 봤을 때는 참 국내 회사인데도 성능 이런 부분에서 개발을 하려는 그런 게 보여서 저는 정말 그 부분에서는 좋아하긴 하는데 제품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